천막을 지키려는 집회 참석자들과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이 충돌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지난 3일부터 도청 현관 앞에서 원희룡 지사 면담과 제2공항 반대를 주장하며 연좌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나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행정 대집행에는 제주도와 제주시 공무원 3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영장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사유 없이 영장을 수령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집회 주최 측이 사전 신고된 정당한 집회라며 경찰 보호를 요청하면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제주도와 집회 주최 측 협상이 결렬되자 1시간도 안 걸려 천막이 철거되고 집회 참석자들이 쫓겨났습니다. 단식 천막이 철거되는 상황은 사실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로 남겨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청합 자리가 성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 국회 어디에서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청사 보호 차원에서 진행된 조처라며 도청 현관 무단점거 농성자들을 공공청사 무단점거와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노동, 시민단체에서 일제히 성명을 내고 도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